바쁜 현대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하지만 출퇴근길은 지루하기만 하죠. 지하철에서의 시간 어떻게 보내시나요? 핸드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웬만하면 자요. 지루한 출퇴근길은 가라.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지하철의 무한 변신. 알아두면 두 배로 즐거워지는 특별한 지하철 이용법. 국문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역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지하철에 오릅니다. 무료하기만 한 출근길. 그런데 유독 사람들의 눈길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 분명 지하철이 맞는데 책 한 권씩 뽑아두는 이 상황 뭐지? 양도 많아요. 바로 문산역에서 용문역을 왕복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그중 열차 한 칸을 도서관으로 개조해 운영 중이라는데요. 책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책들이 장시간 이동에 무료함을 달래줍니다. 독서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니 먼 출근길도 순식간인데요. 심심할 때 책 읽을 수 있고 가는 길이 되게 지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책도 경험해보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도 구비돼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찍찍대기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을 찾고 핸드폰을 보여주라는 게 많은데 아이들한테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좀 시간으로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독서 바람 열차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 바로 랜덤 문학 자판기인데요. 뭐죠? 책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와, 이거 뭐예요? 아, 글귀가 저게 없나? 랜덤으로 나오는 이야. 책의 한 구절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행복한 줄 알았죠. 하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많은 시간을 그냥 공허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러게요. 이런 시나 책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 같아요. 이외에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벤트는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 아닌 거잖아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영화의 도시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김밥집? 영화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지하철역도 특별하다는데요.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춰선 사람들. 여기 역사네, 역사네. 아, 60~70년대를 주름잡던 액션 영화의 대가 박노식 배우의 캐리커처네요. 벽면에 그려진 친근한 배우들의 모습 어때요? 닮았나요? 진짜 닮았네요. 충무로역 한켠에 마련된 영화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배우들의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옆에 가면 성대모사 하는 분들 많겠는데요? 추억의 고전 영화부터 인기리에 상영된 최신 영화까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포스터도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옛 영화에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에 잠기는 사람들. 수건 쓰고 선생님 들킬까봐. 아, 정말요? 수건 쓰고 가서 보고 그랬어요.